네, SK나이츠의 문경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, 감독님. 오늘 그 홈에서 또 승리를 해서 너무나 기쁘고요. 특히 1, 2쿼터에 그 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는데 3쿼터에 수비의 집중력과 약속된 공수의 그런 그 역할들, 본인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줘서 3쿼터에 승부가 난 것 같고요. 특히 오펜스 쪽에서는 제가 강조를 좀 선수들한테 많이 한 부분이 1대1보다는 서로 동료들을 돕는 그런 그 오펜스를 좀 주문을 했는데 역시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면서 속공 그런 찬스들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. 모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자, 사실 오늘 KCC가 정말 수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모습이었거든요. 어떻게 깨고자 했던 게 잘 먹혔던 것 같나요? 그동안의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선수들이 다섯 명이 서로 그 엇박자로 공간 활용을 하고 움직임을 가졌었는데 그런 거를 각 개인적으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라고 선수들한테 주문을 했고요. 그리고 각자 공격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움직임을 좀 많이 가지려던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리바운드가 참 중요했는데 최부경 선수가 지난번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, 뭐 발목이 조금 삐끗했었는데 뭐 한 80-9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정신력으로 버텨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워낙 SK나이츠는 조직력이 정말 좋은 팀인데 감독 입장에서도 지휘하기에 참 신날 것 같아요. 네, 뭐 선수들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팀워크와 그런 끈끈함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